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참된 삶을 보여주셨네 가시밭길 걸어갔던 생에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죽음 앞둔 그분은 나의 발을 씻기셨다네 내 영혼이 잊지 못할 사랑 그 모습 바로 내가 해야 할 소명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이 아파하는 곳으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 손길 필요한 곳에 먼 날 당신 앞에 나설 때 나를 당신이 아파하는 곳으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 손길 필요한 곳에 먼 날 당신 앞에 나설 때 나를 미사전 기도로 의료인들을 위한 기도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치유자이신 하느님,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환자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해주시며 의료인들을 통해 환자들이 진정한 따뜻함과 위로와 용기를 얻고 치유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파스카 성삼일의 첫날로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이루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만찬 성 목요일입니다. 주님의 극진한 사랑이 드러난 주님의 만찬을 오늘 다시 기념하고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입당성가 119번을 부르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우리는 주님 순환 성삼일을 시작합니다. 또한 주님 만찬 성모교회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 자신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결심을 해야 할 순간입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모든 우리 신자분들을 포함한 전 지구적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이 미사 중에 의료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싸우는 모든 분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되살림 후원회원들, 잠비아 은인분들,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기리에 시스테오.
에딘 테라 박소 미니부스 보네 볼룬 다티스 라우다 하무스테 베네딕시무스테 아도라 하무스테 글로리피카 무스테 그라시아스 아제무스 디비 Proter maniam gloriam tuam. Domine Deus, lex celestis, Deus Pater omnipotens, Domine Filii unigenite, Iesu Christe, Domine Deus Agnus Dei, Filius Patris, qui tollis peccata mundi, miserere nobis. Qui tollis peccata mundi, suscipere precationem nostram. Quis et esteram patris, miserere nobis. Quoniam tu solus sanctus, tu solus Dominus, tu solus Altissimus, Iesu Christe, cum Sancto Spiritu, in gloria Dei Patris. Amen.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이 거룩한 만찬으로 새롭게 영원한 제사와 사랑의 잔치를 교회에 맡기셨으니 이 놀라운 신비에 참여하는 저희에게 넘치는 사랑과 생명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 1독서는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 열흘 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 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엿 나흗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 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맞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은 성가 165번입니다. 제2독서는 사도 바울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먹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파스카 성사미를 시작하면서 주님 만찬 성모교회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종례의 예식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예식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고 부활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이 파스카 성삼일의 첫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요한복음 13장의 이 내용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당신께서 돌아가시기 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당신과 더욱 일치할 수 있고 당신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13장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세종례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종례는 성품성사와 세례성사와 연결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씻겨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당신께서 거룩한 당신의 제자로 뽑기 위해서는 정결례를 원하신다는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이 사제들은 기름 부음 받음과 또 정결 예식을 통해서 성별됩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된 자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가? 당시에는 정결례를 통해서 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서부터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예식이 의미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당신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성품성사와 같이 또 당신의 제자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그 핵심 정체성은 바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는 이 정결례, 즉 세례성사와 연결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세례를 받으셨지만 다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세례 이후에 본죄로 물든 우리들의 영혼을 어떻게 씻어줄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를 씻게 되지만 우리는 이 세종례와 같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매번 매순간 짓는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세종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그러한 성품성사의 숨은 의미이며 진정한
깨끗한 자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세례 성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종례는 거룩한 변화, 즉 성체 성사와 연결됩니다. 신명기 30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하도록 유하십니다. 정결 예식은 성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일상에 살아갔던 그 자신의 모습과 성별된 이후의 모습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일상의 물질이지만 예수님께서 축성을 하시고 난 후 당신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처럼 성화된다 또는 성변화된다 이러한 의미는 바로 성체성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성화의 본질적인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성체성사를 통해서 묵상하듯이 우리가 일상에서 전례 안의 성체성사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성변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즉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종례는 성체성사 그리고 더 근원적인 성체성사의 의미인 우리가 매 순간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성변화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종례는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인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종례는 단순히 겸손하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 그 자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당신이 손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야 됩니다. 이것은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과 대비됩니다. 이 사랑의 의미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 사랑 말은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좀 더 사랑의 구체적인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세종례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종말론적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루카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누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두고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은 이냐? 아니면 시중 들며 섬기는 이야? 식탁에 앉은 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따라서 세종례 중심 교훈은 누구든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과의 동등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어려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과 평등하다라고 하는 가치를 실천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평등함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22장 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요한복음 13장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서로 연결이 되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이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랑은 섬기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스카 성삼일을 시작하는 오늘 주님 만찬 성모교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는 얼만큼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섬겨야 하며 또 그 섬기는 행동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이지만 집에서는 청소도 도와주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며 화장실 청소하기, 설거지하기, 애완동물 배설물 처리해주기, 또 손수 세차도 하시고 장도 함께 봐주며 일상을 가족들과 함께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분들은 때로는 귀찮은 일뿐만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하찮은 일이나 보잘것없는 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비록 사회적으로는 어떤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하느님의 제자로서 누구든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사람임을 깨닫고 계신 분들입니다. 큰 일꾼은 큰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점점 신분이 높아지면 몸을 움직여서 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육체를 움직여서 하찮은 일이나 노동을 하게 되면 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불가에서도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108배 하라는 의미는 아마 이렇듯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일단 우리의 마음가짐서부터 몸가짐서부터 자신을 낮춰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찮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다른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자세는 우리의 일상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일들을 실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하는 그 과정 안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천한다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섬김의 덕은 우리가 서로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개념보다 훨씬 더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서로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섬기는 실천이며 성체를 모시기 위한 준비이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죄를 씻는 행위이며 마지막으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스카 성삼일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지금 여기에 나는 누구를 섬겨야 하며 바로 그 섬기는 행동은 어떤 것인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마음속으로 따르면서 예수님의 기쁜 부활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발 씻김 예식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묵상하시는 동안 성가 내 발을 씻기신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참된 삶을 보여주셨네 가시밭길 걸어갔던 생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죽음 앞둔 그
이제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온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교회가 믿음을 증언하고 전하며 신앙을 찾는 모든 이에게 봉사하게 하소서. 기리에 엘레이손 엘레이손.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심판관이신 주님, 공직을 맡고 있는 이들에게 올바른 양심과 책임감을 심어주시어 사리 사욕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기리에 엘레이손 엘레이손.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사회와 이웃의 무관심으로 버려진 이들을 보살피시고 저희는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기리에 엘레이손 엘레이손.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는 저희를 굽어살피시어 저희가 좌절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기리에 엘레이손 엘레이손. 주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 216번입니다. 십자가의 재헌 대신 구원의 주 예수.
예수여 거룩하온 살과 피를 제물로 바쳤도다 여기 우리 작은 정성 주내 전에 바치니 너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오니 이 거룩한 신비를 정성껏 거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참되고 영원한 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길이 지속되는 제사를 제정하시어 먼저 자신을 아버지께 구원의 제물로 봉헌하시고 저희도 당신을 기억하여 봉헌하도록 명하셨나이다. 저희를 위하여 희생되신 주님의 살을 받아 먹어 저희는 튼튼해지고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어 저희는 깨끗해지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저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상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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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누스 데우스
에테라 글로리아 투아 호산나 인 엑셀시스 베네딕투스 기베닛 인 노미네 도미니 호산나 인 엑셀시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이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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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아뉴세이 귀토 올리스 베카타 문디 미세레레 인 노비스 아뉴세이 Quito olis peccata mundi, miserere in nobis, agnus Dei. Quito olis peccata mundi,
도나 노비스 파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 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앞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신령성체 기도문 바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티없이 거룩하신 당신 어머님의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임은 아버지 뜻 따라 구원의 산에 높이 올렸다네. 거룩한 주님의 부활로 죄 많은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당신 성혈로 자를 이었네. 임의 그 사랑 나도 따라서 세상의 참사도 되리.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당신 앞에 나아가리라.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원히 따르리라. 주여, 이 자리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당신 앞에 나아가리라.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주여, 내 영원히 따르리라. 한 말씀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현세에서 성자의 만찬으로 힘을 얻고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현세에서 성자의 만찬으로 힘을 얻고 영원한 잔치에서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성당 안에 감실은 비우고 성체를 순한 감실로 옮겨 모시게 됩니다. 텅 빈 감실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깊이 뉘우치고 뜨거운 속죄의 정신으로 보속과 희생을 드리면서 주님의 순환에 더욱 완전히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황제림과 글로리오시 코르포리스 미세리움 상기니스케 프레시오시 괴민 문디 프레시움 프룩투스 벤트리스 제네로시 Lexe fudi censium Nobis tatus, nobis natus Es intacta virgine Et in mundo conversatus Sparso vermis semine Sui moras incolatus Miro clausit ordine Amen 이렇게 짚고 늘리면 좋겠죠? 일어나시고